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설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심학사의 장마 감봉 기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조정 성격이 좀 짙었습니다. 뭐 코스닥이 0.7% 오르긴 했지만요. 코스피가 1%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급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나온 부분이죠. 코스피 쪽에 4,200억, 코스닥 그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그 만계약 선물 쪽에 만계약을 순매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무엇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일단 미국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좀 조정받고 반도체 쪽 지금 트럼프 어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큽니다. 네, 트럼프의 강력한 공화당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이 좀 선반영, 생각보다 빨리 반영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비엠 6% 상승, 그리고 바이오 지금 이제 주도주죠. 대장주 알테오젠 14조입니다. 그 시총이 알테오젠이 3%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가 2% 상승해서 이 시총 상위 바이오, 2차전지 기업들의 강세로 뭐 삼천당 제약도 오늘 플러스였고요. 오늘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 많긴 했지만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코스피 쪽의 1% 약세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 약세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장세 한번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장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어제도 뭐 나스닥이 0.7% 약세, 다우가 1%, S&P도 0.7% 약세였고요. 니케이도 약보합 정도, 뭐 항셍 2%, 상해는 플러스, 약간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대만도 2% 약세에서 홍콩, 대만은 좀 빠졌는데요. 일본하고 뭐 상해는 뭐 보합이다. 한국도 1% 약세를 받았고, 미국 장세 속에서는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21수 좀 하회하면서 조정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TSMC도 이제 21선을 좀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ASML 홀딩스는 60일, 120일 중기평까지 깼기 때문에 조정기를 좀 길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중기평선까지 깼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기업들 일라릴리가 또 급락, 뭐 노보노디스크도 급락해서 이격 조정을 좀 거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좀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의 기업들이 조정 성격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도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다소간에 이제 그 신흥국에서의 어떤 수급을 좀 하락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보시죠. 애플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한번 좀 추이를 보죠. 애플이 21선 조정 쪽으로 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 약세로 중기평선, 엔비디아는 아까 21선 깼고, 아마존도 중기평선, 이격 조정 나오죠. 알파벳도 이격 조정 나오고, 메타 플랫폼스도 중기평을 깼어요. 예, 여긴 지지받는데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조정기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조정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강하게 칠수 있는 흐름이고, ASML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을 같이 받았던 종목들은 이제 조정 성격인 것 같고요. AMD도 좀 내려오죠. 어도비. 그래서 그런 모습이다. 예. AI 모멘텀이 조금 이제 둔해지는 그런 국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이제 바닥점 찍으려고 하는 패턴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삼성 SI도 이제 이거 뭐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지만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 오늘 바이오가 강했어요. 바이오가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줬고 바이오 중심적인 흐름들을 내어줬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톤 보합이고 그렇게 강하진 못했네요. 일부 종목들 좀 강세의 흐름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 정도 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가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그 트럼프 이제 이슈? 트럼프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국 지금 외국인들이 뭐 특정 종목으로 이제 뭐 매도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일단은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한국 증시에서의 뭐 일부 뭐 수급 이탈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요. 사실 무역이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 뭐 내수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고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올해 이제 그뭐 순위 단으로도 수출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비롯한 뭐 반도체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양이 중요한데 무역의 양은 결국 이제 자유무역일 때, 예, 자유무역일 때더 이제 강화되는 흐름인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확실하게 그 보호무역, 예,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이제 펴는 정책이죠. 대표적인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관세죠.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급락했던 게 트럼프 집권과 함께 중국에 때리는 엄청난 관세로 한국의 이제 중간재 수출 내지는 한국의 수출도 도리어 이제 역으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결국 이제 IT 경기가 이제 둔화됐었죠. IT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뒤에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이다. 뭐 외국인들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수급을 치는 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무관하거나 거기에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쫄고 이렇게 시장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중국을 때렸고 또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당선되면 완전히 바뀌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은 커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관세라고 봅니다.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네, 후보는 지금 중국뿐 아니라 이좀더 넓은 범위의 교역 상대 국가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 정책이 시행될 걸 예고했습니다. 중국이 60% 그리고 다른 교역국에는 기존의 관세에 10% 포인트씩 인상된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또 다른 또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부과하는 거죠. 한국에 더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국 이제 이 관세 카드로 먼저 딱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뭐 주한미군에 관련된 그 비용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이런 카드로 쓰는 거죠. 협상의 카드. 먼저 던지고, 예, 사람들에게 먼저 던지고 카드를 던지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협상을 들어가는 그 트럼프 요 자서전 아니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대기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벌여왔던 협상의 달인이죠. 네. 협상의 달인이란 이제 측면에서 볼때 이런 카드를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전처럼 협상의 도구로 이용한 동시에 실제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집권기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 활동과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일 전망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세를 매기면 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예. 특히나 이제 미국이 중국 물품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관세를 60% 때려버린다면 뭐 당연히 중국 물건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진 못하니까 그만큼의 관세 붙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사야 될 것이고 그건 결국은 뭐 기업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일 전망이다.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자유무역적인 기조의 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뭐랄까 자국 보호의 성격이 가장 큰 거예요. 자국 보호의 성격 혹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조금 저지하려는 결국 이제 이게 뭐 이번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패권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투자해야 될 산업과 투자하면 안 되는 산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걸 왜, 야, 오늘 주식이 올랐고 내렸고 하면 들으면 되지. 이거 뭐 내가 뭐로 듣냐? 이거 중요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떤 산업과 기업을 이제 결정해가지고 투자를 한데 있어서 이걸 고려해서 투자 대상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장기적인 트렌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바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반영됐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조금 중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파악할 때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의 질서 자체가 지금 탈세계화라는 기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10년 정도의 투자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우리가 보고 10년의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질서 기조를 패권의 기조를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어떤 공약과 정책의 영향은 중단기적이겠지만 미국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정책적 방향은 우리가 앞으로 10년의 투자에 있어서의 전략에 반영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소간에 이제 후보에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영향을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 저거 리포팅도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연착륙 가능성 그렇게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나 둔화되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도 양호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경제는 좀 견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정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선거 전까지는 지속될 양당의 중국 공격. 다시 중국을 공격하는 거는 계속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양당 모두 초당적으로 무역적체 관련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중국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화당은 완전한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동맹국과의 정책 공조가 예상된다.
너무 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반영한 점도 문제지만 미국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 관련 잡음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리포트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 그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일어난 트럼프와 넘어진 바이든. 이번 한 주간요,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체크드리면 그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좀뭐 수급 쏠림으로 급등하다가 이제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성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급등하면서 수급이 뭐 주시장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돌리는 거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또 건설 부동산 주도 상승이 나타나면서 다우 지수가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2000이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은 결국 이제 신흥국에 대한 수급으로도 같이 연결되면서 뭐 국내 증시는 이제 뭐주 초반 괜찮았어요. 후반에 조금 조정받았지만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은 승부가 판가름 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예상되는 수혜주 찾기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비예요. 총을 맞고도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쥔 트럼프. 갑자기 이제 쓰러진 바이든에서 좀 나약한 이런 게좀 대비된 모습이 뭔가 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70% 또는 그 이상 뭐 거의 뭐 제가 볼땐 거의 90%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투자자들도 이 부분 고려해서 이제 수급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트럼프의 이제 주요 이제 내용 공약들 정책들 이제 보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 배제, 동맹국 방위비 분담. 뭐 한국에는 별로 전체 한국 경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 부활해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은 뭐 비우호적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전통 에너지 기업 우호 정책,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UAM 쪽 도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볼만한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고 최근에 조비 에베이션이 주가가 이제 튀죠?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이슈 이후 급등하는 모습 패턴이 전개되는데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이런 것들은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내용 중에서요, 미국의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미국에서도 이제 큰 빅팜이잖아요. 글로벌 빅팜. 시가총액으로 치더라도 이제 3위권인 엄청난 기업인데, 뭐 과거에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 지금 일라릴리 두개 기업이 뭐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이렇게 상승을 내고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존슨앤존슨이 시총을 일라릴리하고 1, 2위 다투는 그런 기업이었죠. 뭐 400조가 일단 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역배열인 걸알 수가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뭔가 안 좋은 게 그게 이제 지금 그 스텔라라 이제 그 제품이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서 이제 가장 큰 매출을 내주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가장 큰 매출을 내주고 있는 제품이 이제 스텔라라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인데 거기 이제 특허 풀리면서 이제 뭐 올해 이제 유럽에서 특허 풀리고요. 내년도 이제 미국에서 풀리니까 내년에 또뭐 셀트론 같은 기업이 이제 출시하려고 달려들죠. 유럽은 이제 승인 권고 났고 그래서 그 존슨앤존슨이 지금 혁신 신약이 이제
그 상업화가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바 병용 임상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자로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이제 중요한 마일스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팅이고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하반기 기대하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리브리반트, 레이저 티닙, 요 이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상업화할 예정이다. 지금 8월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존슨앤존슨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램피예요. 어떻게 보면 스텔라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올라오면서 매출이 감소되겠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하고 메꿔줄 수 있는 이제 IBD, 염증성 장질환, 요 이제 자가면역이죠, 다 질환. 요거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하면서 FDA 승인 신청 예정이라는 점. 요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여기 이제 뭐 한국의 두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엮여 있다.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그렇지만 셀트리온도 지금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출시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 미국에 대한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군이죠. 근데 이제 유한양행은 아군이죠. 아군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그냥 보물과 같은 자신들의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줄 빛과 같은 그런 존재일 텐데 한국에 있는 기업이 참 관여돼 있다는 게두 개의 기업이 참 대단합니다. 이제 두 개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있고 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또 동아 ST도 내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그 이제 원티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참 한국인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보면 어느 정도 좀 글로벌 동향 내지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판단해 볼수 있는데요. 그 스텔라 바이오시뮬러가 7월부터 6월에서 출시될 예정이고 25년 매출액이 내년도 한3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트램피어가 스텔라라 매출 감소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유한양행이 요 아미반타맙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후 상업화 마일스톤 유입 및 국내 렉라자 판매 이익 증가에 따라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긍정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2025년 아스코에서 발표될 마리포사 임상 최종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됐고 상당한 기대를 지금 글로벌에서 갖고 있고 존슨앤존슨이 이 기대를 자신들을 살려줄 거의 구세주로 보고 있는 거죠. 셀트론도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예정이고 이제 트램피어 2차 치료제로 IBD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펜트라는 1차 치료제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거고요. 진펜트라 처방 증가액은 9월 전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튈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명분이 지금 진펜트라인데, 진펜트라 뭐가 뭐 확실히 좀 나와주는 게 지금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올 거 아주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내년도 1조에 대한. 그러면 그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위로 솟구치듯이 빵 이렇게 거래 터트리고 장대 항봉 서려면 이게 뭔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요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슨앤존슨 지금 매출의 13%가 스텔라라 제일 많아요. 요 이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요뭐 엄청나죠 지금 매출 증가가. 스텔라라 이게 시밀러가 되니까 그 우려감이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이거 뭐뭘좀 해야 될것 같은데 비만이든. 어쨌든 이걸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또 트램피어 IBD 치료제 적응증 확장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해 보고 있고 한국의 기업이 그렇게 보고 있 이제 존슨앤존슨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꾸준히 제가 커버 드렸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릴리하고 노보노 디스크가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로슈가 비만약 치료제 임상을 냈는데 체중이 이제 6.1% 감량한 매우 좋은 어떤 그 이제 효능을 발표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임상 단계가 일러요. 임상 1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센티상 노보노하고 일라이릴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명분으로 좀 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너무나 이른 단계고, 그런 부분에서 그 확실하게 우리가 뭐 이걸 펀더멘털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볼땐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번 임상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로 더긴 임상 시험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비만 치료제인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릴리의 잿바운드는 1년 이상 치료제를 복용한 임상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로슈가 이제 일상에서 좋은 어떤 효능을 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일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 때문에 노보노 디스크하고 일라릴리가 하락한 그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까. 이격 조정은 매우 좋은 어떤 기회가 장기적으로 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시장의 조정은 다소간의 트럼프 영향이 조금 선 반영되는 측면에 또 미국장이 너무 이격이 벌어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종하는 명분으로 어떤 것이든 갖다 붙이면서 조종을 낼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가던 길 가면 되고 하반기에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저는 매우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에코프로 BM 오늘 펩트론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6% 급등. 그래서 2차 전지적으로도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됐고, 알테오젠 플랫폼 기업들이 뭐 압도적인 최근에 주도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 오늘 친환경 풍력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한중인시엔스 이거는 ESS 관련주죠. 퓨처캠이 오늘 또 종가 기준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들, 메디톡스, 삼천당 제약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ABL 바이오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들 코스닥은 좀 강세, 코스피는 좀 조정. 수급의 어떤 로테이션 성격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들로 자금이 흘러가는 순환매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한 주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네요. 7월도 이제 뭐 거의 지나가는 수준인데 무더위가 또 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또 여의도 강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들 내일 잘또 설명드리고 유익한 시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